네, 오늘 뉴스 NEC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상승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까도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잔존해있는 악재들은 남아 있습니다. 해소된 네. 건 또 아니니까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가격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또 배터리 소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배터리 소재 가격이 워낙 이제 뛰다 보니까 아예 이 소재를 내가 직접 생산한다든지 예.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업들의 판단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오늘도 오전에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중국의 업체와 양극재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제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LG화학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이제 확보한 셈이고 예. 또 중국 코발트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또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배터리 소재 업체라든지 직접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 포스코 그룹도 뭐 배터리 소재와 수소 등 이런 친환경 미래 소재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에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좀 이례적인 예. 그런 케이스인데요. 죄송합니다. 포스코 케미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역시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제 그 이 배터리 소재에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 밸류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원자재 공급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얼마나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업계와 정부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배터리 관련해서 공급망 협의체를 연내에 신설하기로 또 지금 합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협의체에서는 공급망 확보도 같이 이제 노력을 해 나가고 그리고 예. 이제 가격 모니터링 같은 걸 통해서 그 대응 전략을 그때그때 빠르게 좀 수립해 나가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법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좀 대처를 위한 방안을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소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배터리 수출 가격 스프레드가 또 악화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스프레드라고 하면 이제 제품 가격과 원가 사이의 차익.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마진을, 예. 쉽게 말하면 마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무역협회에서 우리 배터리 수출 가격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수출 가격과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가져온 것을 이제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원재료 가격 그리고 지금의 수출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최근에 4월과 5월까지의 그 배터리 수출 가격 스프레드가 조금 감소했다,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실선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지의 스프레드를 표현한 것이고요. 빨간색 선은 이제 IT용,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예. 그런 IT용에 들어가는 이제 전지의 스프레드를 표시한 건데 2019년 이후에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다가 역시 최근 들어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예.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4월과 5월에 들어서 그것이 더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 스프레드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 IT 기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막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특히나 IT용 전지에서의 스프레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주의 깊게 그 추이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계속 떨어지는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맞는 또 투자처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꿈틀거리는 그런 섹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이 배터리 핵심 소재라고 하면 리튬도 있겠고 니켈도 있겠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가격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예상 밖에 또 분석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봤던 스프레드의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러니까요. 스프레드가 줄어든 건데 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이 코발트, 니켈, 리튬, 이 배터리 3대 핵심 소재의 가격 강세장이 이제 끝났다. 향후 2년간은 하락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예. 많은 또 투자자들을 또 깜짝 놀라게 한 상황입니다. 이번 그 공급 과잉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예를 예.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수요 그 수요 성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좀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네. 오히려 이제는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년 정도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되면 지금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반토막 이하의 가격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만약에 이제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관련 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든지 혹은 적자를 봐야 하는 손실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좋을 때는 투자가 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한 1, 2년 후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공급 과잉이 됐다가 또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1, 2년 후에는 다시 또 수요가 많아지면서 예.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도 결국은 2년 뒤인 2024년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또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추가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인계선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제 그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이 있고 약점이 또 강점이 되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평균선이 참 중요한데 네, 이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는 당연히 좀 가파르게 성장할 것은 분명한데 배터리 소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이 셀 업체를 좀 봐도 되는 건지 유리한 국면에 또 진입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배터리 수요가 계속해서 성장을 예. 할 것이라는 것은 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유효한 상황이고요. 매년 그래서 많은 그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역시 그 배터리 셀 업체를 비롯해서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지금 배터리 수요가 542기가와트시에서 2024년에는 그 두 배 수준인 1068기가와트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이것이 4000기가와트시를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보면 녹색 그래프가 이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진한 청색 그래프가 이제 공급 생산 능력의 예. 추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역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업체들이 그만큼 생산 능력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생산 능력을 얼마나 이제 가동하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점유율 경쟁을 통해서 생산 능력은 많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수주를 많이 못하게 되면 결국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빠르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변수들도 하나씩 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바인더 역할을 하는 PVDF의 네. 이 공급 부족이 또 우려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PFDF는 이 2차 전지 안에서 그 물질들을 좀 이렇게 견고하게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인더 예. 재료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풀처럼 접착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PFDF인데 이 PFDF를 만드는 그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과점 구조에 대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업체, 또 벨기에 업체, 프랑스 업체 이 세 개 업체가 거의 전 세계 물량의 73%를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에도 지금 이 PF, DF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도료라든지 또 그런 것이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이 결국은 지금은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주요 소재에만 좀 타겟팅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소재들에서도 분명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도 그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 국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배터리 그리고 소재주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유효할까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 이제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또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뭐 이런 업체라면 당연히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그렇겠죠. 있겠고요. 예.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이제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뭐 배터리 시장이 워낙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좀 뭐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예. 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가 좀 선호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성장성이 뛰어나지만 역시 같은 의미로 밸류가 좀 높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 기준에서 삼성 SDI가 좀 선호된다.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정반대되는 케이스의 어떤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을 하고요. 예. 목표 주가도 기존의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반토막. 지금 이제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삼성 SDI의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를 보니까 이제 삼성 SDI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캐파 확장에 좀 보수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업체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지금 전기차 주요 업체 가운데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그 소재를 납품하는 소재가 들어가는 그런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업체가 뭐 LNF랄지 혹은 솔루스 첨단 소재 혹은 나노신 소재 이런 업체들이 이제 테슬라향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에 소재 업체 중에서는 이제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삼성 SDI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는 또 지금 좀 희비가 갈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좀 맞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어쨌든 테슬라향 소재 쪽도 좀 세 가지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는 한 5.8%까지도 상승력 같이 보여줍니다. 같이 체크하시죠. 자,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